저는 스팀펑크가 사실 되게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긴 해서 뭐가 있지 막 생각을 하다가 아 그렇지 이런 게임들이 있었지 하고 생각난 게 두 개 있어서 저도 오늘 두 개 가져왔어요. 근데 확실히 그 스팀펑크가 영국 산업혁명 빅토리아 시대 런던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네. 지금 3연속 런던 나오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할 게임도 스팀펑크 풍의 빅토리아 시대 런던에서 활약하는 기사단의 이야기. 오.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사단. 그리고 거기에 그래픽이 진짜 끝내주는 게임. 빨리 제목 말하세요. 아, 궁금해요. 그런데 추천작이 아니에요. 아. 방금 전에 모터렌진 이야기 하시면서 네. 비주얼은 끝내줬지만 점점점 이 게임이 똑같아요. 아하. 히데의 망작으로 소개하려고. 오늘 망작 특집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거는 이 장르를 깔려고 다들 하나씩 준비를 하신 게 아닐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스팀펑크가 잘못했어. 아니 아니야, 나는 나쁜 예 하나 좋은 예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왔어. 아 그러면 이제 균형 잡힌 시간. 아, 뒤에는 좋은 거라는 거죠? 네네네. 나쁜 예 먼저 할게요. 영화 같은 게임에 집착하다 말아먹은 게임. 아하. 총체적 난국. 아. 게임 이렇게 만들면 실패할 수 있다. 애표본. 디오더 1886 가져왔습니다. 아. 디오더 1886. 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1886년에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대체 역사물이고요. 네. 19세기 영국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 뭐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이나 복식도 있고 셜록 홈즈야. 아니 여기는 탕정이 안 나오잖아요. 뭐 수정궁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도 유명하고 끝내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마 잭더리퍼 1888년이죠. 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돌연변이 생명체 또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신비의 묘약 이런 판타지적 설정도 더하고 또 전기를 이용한 기술적인 발전이 더해진 스팀펑크 세계관입니다. 제목이 디오더잖아요. 오더, 이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영국의 기사단 이름인데 원래 오더라는 단어 자체가 기사단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성전 기사단이라고 하면은 템플러 오더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의 세계에는 오래전에 인류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대로 혼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늑대같은 짐승으로 변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되게 위험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국은 이 오더라는 기사단을 만들어서 혼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위험에 맞서게 합니다. 이 오더의 일원 중에 한 명인 주인공의 이름이 갈라하드 경이거든요. 원탁의 기사인가요? 어, 그렇죠. 스승격인 인물도 퍼시벌이라고 불러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직접적으로 막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게임을 하면서 쭉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아마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 나섰다가 네. 블랙워터라는 묘약을 발견했는데 이게 마시면 늙지 않고 쉽게 병들거나 죽지 않게 돼서 좀 몇 세기에 걸쳐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오더의 단원이 되면 이 블랙워터를 마십니다. 그래서 거의 몇 세기 동안 살면서 기사단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퍼시벌이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오더의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서왕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불사의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또 많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블랙워터를 다시 마셔주지 않으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죽으면 거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단원을 들이면서 그 이름을 물려줍니다. 킹스맨. 아, 그런 비슷하네요. 그래서 퍼시벌, 뭐 갈라드 경 이런 사람들도 본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오더 내에서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요. 네. 본명이 따로 있으니까 친한 사이에서는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공인 갈라드 경이 반란군과 혼종으로 위태로워진 런던 시내에서 숨겨진 음모와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게임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뒤에 까시려고 이제부터. 와. 신나게 까야지. 네네네네. 이게 2015년에 플스4의 독점 컨텐츠로 나왔어요. 이 독점 컨텐츠라는 게 생각보다 역할이 큽니다. 넷플릭스도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이 구독을 많이 견인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사실 게임들이 워낙 멀티플랫폼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점 컨텐츠가 결국 하드웨어 매출을 좀 견인하거든요. 그러겠네요. 동물의 숲이 스위치 매출 끌어올린 것도 그쵸. 비슷하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언차티드, 라스트 오브 어스, 뭐 블러드본,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이 플스4로만 가능한 독점 컨텐츠로 나왔죠. 이게 이제 플스3 후반기에도 그 게임 끝물, 이제 플스4가 나오기 직전 이럴 때는 좀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라스트 오브 어스가 독점 컨텐츠로 나오고 거기 GTA5가 처음으로 한글화되면서 플스3 기계가 거의 품귀현상을 빚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타이틀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시일이 2015년 2월인데 2013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게임쇼가 있어요. E3라고 해서 거기서 이 디오더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한 3분 정도 짧은 영상인데 여기 그래픽이 진짜 멋졌어요. 열광을 했겠네요. 사람. 그렇죠. 그 음산한 분위기, 런던의 밤 풍경과 하늘에서는 또 제플린, 비행선이 떠 있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혼종들과 싸우는 기사단. 근데 또 그 기사단의 무기가 막 심상치 않은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고 진짜 기대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게임계에서는 이 사전 공개되는 영상의 그래픽이 나중에 본품 까보면 사기인 경우들이 많아요. 헐. 그 시연용만 고스펙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네 사기. 그런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게 컨셉 영상인지 지금 실제로 구현된 게임의 인플레이 영상인지를 엄청 따져요. 컷신이냐 진짜 영상이냐 막 그런 걸 따지는데 디오더는 사기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픽이 훌륭합니다. 특히 그 광원이 교과서적으로 잘 쓰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야, 그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 네. 그 이걸 제대로 구현한 게 뭐 언차티드나 또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다가 깠던 데스티니 또 좀 그렇고 디오더가 특히 잘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일한 장점인 거죠. 나머지가 다 단점인데 지금까지 공통점이 나오네요. 그렇죠. 비주얼에 엄청 집착한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맞아요. 제가 장르적 특성인가? 모터렌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점이 이거는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주변에 먼저 했던 사람들한테 그거 어땠어? 왜 이렇게 욕먹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뽑았던 단점인데 플레이 타임이 되게 짧아요. 평범하게 플레이했을 때 5-6시간이면 엔딩을 보거든요. 너무 짧은데요? 그쵸. 이게 게임 장르가 언차티드나 뭐 툼레이더 리부트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언차티드가 평균 10시간 내외 아마 4는 좀 더 많이 길었을 거예요. 뭐 13시간, 14시간. 근데 이게 게임 쪽에서 이것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죠. 그렇죠. 10시간도 지금 되게 짧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그게 오픈월드가 아니고 그냥 스토리 따라서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게임들이 보통 뭐 이렇다라고 보면 되는데 참고로 그 플레이 타임이 길기로 유명한 위쳐3의 경우 메인캠만 해서 빠르게 엔딩 보면 5-60시간 서브캐까지 하면 100시간 DLC까지 하면 200시간 제가 사놓고 오프닝만 본 미쳐3 미쳐3를 나중에 샀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플레이 타임에 5-6시간이란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출시가가 6만원이었어요 거기다가 다회차 요소가 전무해요. 멀티 엔딩이나 컬렉션 요소가 아예 없거든요. 여러 번 할 수도 없네요. 네, 그래서 비난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5-6시간이라는 플레이 타임 내에서 그냥 영상, 컷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게임 내에서 영상이라는 거는
플레이 중간에 짧게 대사를 나누거나 이벤트가 벌어지는 부분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짧게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디오더는 그냥 조작 좀 하다가 아예 영상을 틀어주는 것 같은 구간이 있고 또 잠깐 하다가 뭐 컷신 그냥 길게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 영화를 만들지 왜 게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면 조작 부분 게임을 실제로 하는 부분의 퀄리티가 어떠하냐 이것도 문제죠. 원차티드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TPS, 3인칭 시점으로 몰려오는 적들과 싸우는 총으로 싸우는 구간이 있고 QTE라고 해서 퀵타임 이벤트의 약자인데 갑자기 화면에 뜨는 버튼을 빠르게 눌러야 회피나 공격을 하는 건데 가도부어가 QTE의 대표적인 게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잠입 구간 좀 있고 뭐 간단한 미니 퍼즐 좀 있고 주로 자물쇠 열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슬프다. 다 어떤 게임에서 좀 차용한 것 같은 느낌들. 근데 물론 게임성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격전을 벌인다라고 할 때는 타격감도 중요하고 또 탄약의 보급량 같은 것도 밸런스를 맞추는 데 중요하고 뭐 총기 디자인, 무기 종류 또는 적의 움직임, 적뿐만 아니라 뭐 아군의 움직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난이도나 밸런스가 결정이 되는 건데 진짜 이 디오더의 TPS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멍청하기로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닌가. 또 조작도 좋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엄폐물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엄폐물 끼고 좀 전략적으로 총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막 총을 써야 되는데 일단 시야가 좁습니다. 그 레터박스라고 해서 이거는 게임이 만들어질 때 레터박스가 좀 논란이 될 때가 많은데 그 우리 영화 틀어줄 때처럼 위아래가 잘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게임에. 그러면은 위아래가 잘려있잖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 특징 중에 하나가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그 조작을 할 때 굉장히 육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막 달리는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고 무거운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무거운 옷을 걸치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잘 구현되어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막 몰려오는 적과 싸울 때는 좀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엄폐도 엄폐했다가 빨리 풀고 다른 데로 옮겨갔다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 생각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와중에 엄폐하고 있는데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엄폐가 풀린다거나 또 엄폐에서 이동이 신속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싸우는 장소는 계속 바뀌는데 적들의 패턴은 외형도 그렇고 뭐 총 쏘는 것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게임을 못하거나 초보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까 또? 여기서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아머를 장착한 샷건너나 뭐 중장비 든 적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가 진짜 잘 안 죽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총은 너무 강력해서 내가 한 번 맞으면 다운이 돼요. 그럼 다운이 되면 뭐 즉사하지는 않는데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다음 단계에서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느냐 아니면 짜증이 나느냐 이거는 진짜 한 끗 차인데 맞아요, 이 디오더는 되게 짜증나요. 지금 얼굴로 욕하고 있어. 내가 정말 짜증이 많이 났거든. 그리고 QTE를 너무 남발을 했어요. 아, 네네. QTE는 이거는 진짜 예상하기 힘든 순간에 갑자기 한두 번 딱 등장하거나 해야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혼종, 그 늑대 인간들이 등장할 때 이 QTE를 쓰는데 야, 늑대 인간의 움직임이 한 가지 패턴인 거예요. 나 진짜 이걸 하면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뭐 잠입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경비원들이 돌아다니는데 네. 몰래 이렇게 막 화단 사이에 숨고 하면서 큐티를 써서 경비원을 이제 몰래 한 명씩 처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진짜 지루하고요. 더 심각한 게 마지막 보스전을 큐티로 만들었어. 헐. 장난 아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걸 할 때 와 이거는 그 워킹 시뮬레이션이랑 다를 바가 뭐냐. 그러게. 리듬 게임인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직접 게임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 안 들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나 게임성이 나빠도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게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이제 스토리. 그렇죠. 스토리가 좀 좋은 경우인데 그 개연성을 뭐 말아먹었다고 할까요? 아 저는 스토리가 좀 괜찮아요라고 말할 줄 알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단점이기 때문에. 오 세상에. 약간. 네네. 고구마를 이렇게 박스채로 사이다나 우유 없이 아 근데 이게 스토리 부분 나름 재밌었다는 분들이 옆에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나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짧은데 19세기 런던의 기사단과 혼종과 뭐 그런 규모가 있는 또 넣어놓고 네. 그런 스케일이 좀 있는 세계관이면 그냥 생각해도 뭐 떡밥 풀고 회수하고 반전 넣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디오더에서는 이게 아, 스토리가 중반쯤 접어들었구나 싶을 때 갑자기 엔딩이 납니다. 헐. 그리고 그 이전에 스토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인물들 행동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이 오더라는 기사단이 처음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싶지만 이제 사실은 내부에 좀 비밀과 음모가 있고 주인공이 거기 휘말려서 결국 누명을 써요. 네. 원래 기사단은 음모의 오더. 아, 맞아요. 맞아. 아, 그런데 배신자 행동도 물론이고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진짜 약간 미칠 것 같은 왜 그러는 건데 라고 말이 나오는데 10년 네. 후에 다시 보면 아, 그래도 그래도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보세요. 활동을 하다가 기사단과 그 측근에 뭔가 모종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게 진실인지 파헤쳐야 되는데 왜인지 계속 자기와 함께 행동했던 가장 가까운 동료들한테는 그거를 공유를 안 하고 제3자를 끌어들여서 발설을 하고 같이 캐내자고 합니다. 그 제3자랑 같이 움직이다가 아기 축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명을 썼는데 왜인지 그 중요한 비리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 이게 나중에 그 기사단 내에서 이 갈라드경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말을 못하게 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땡땡이 땡땡이다. 아니 왜 말을 못해. 어차피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믿어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걸 받고 이래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죽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헐. 감옥에서 또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당해도 말 안 해요? 아니 근데 그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진실을 말해라 라고 고문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괴롭히는 느낌의 고문인데 아, 그래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차라리 그런 거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다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느낌으로 끝나냐면 사람들의 오해를 감수하고 쓸쓸하게 홀로 도시를 지키는 남자. 마지막 장면이 흡사 런던형 배트맨처럼 끝나는 거예요. 아, 결국 오해를 못 푸나요?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푸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선임장님이 진짜 고구마 먹었다 고구마 먹었다 지금 체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고 있는데 아니 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네.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19세기 런던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잭 더 리퍼 이야기가 여기에서 알고 보니 중요한 사건으로 나오거든요. 네. 알고 보니 이게 중요합니다. 게임 후반부에 잭 더 리퍼의 정체가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큰 비밀이 밝혀질 때는 어쩐지 또는 뭐 아이고 세상에 막 이런 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떡밥이나 복선도 없이 갑자기 밝혀져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는 아니 뭐 젠틀맨 이거 보는 것 같은데. 이 스팀펑크의 뭐 고유의 그 특징인가? 앞에 우리 세계관 설명할 때 추가할까요? 비주얼 중시형 개연성 떨어짐 이렇게. 아 진짜. 난데 없이 비밀 밝혀짐. 나는 잭 더 리퍼 이야기를 이렇게 밋밋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충격이었어. 이쯤 되면은 이마를 짚게 됩니다. 등장인물한테 감정을 이입하거나 뭐 스토리에 몰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막 스토리도 이렇지 전투도 재미없지 긴장감 없고 몰입 안 되고 저 거의 소파에 약간 눕다시피 해서 아 그냥 빨리 엔딩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대충대충 했어요. 근데 그래도 주제가 스팀펑크니까 어디서 스팀펑크적인 부분이 좀 살아나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이 게임에서 조연인 듯 하다가 사실은 비중이 있는 역할이었구나 싶은 존재가 한 명 나오는데 니콜라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핫 아이콘이 테슬라가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죠. 한강 기온을 체크하게 하는 여러분 성급히 주식을 사지 맙시다. 니콜라 테슬라가 1856년생이고 사실은 미국에서 활동한 과학자죠. 근데 여기서는 기사단에 스카웃돼서 영국에서 정부 소속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중으로 나오고요. 1886년이기 때문에 또 좀 젊은 테슬라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테슬라가 딱 등장했을 때 제가 속으로 엄청 웃으면서 야 에디슨은 안 나오냐? 이랬는데 등장하고 말았다. 아, 그 언급이 돼요. 아, 네, 테슬라와 암수긴 걸로 나오고요. 니콜라가 에디슨의 직류를 졸라 까는 대사 그쵸. 같은 걸 하더라고요. 원래 현실에서도 니콜라 테슬라가 에디슨 밑에서 일하다가 의견이 좀 안 맞기도 했고 또 에디슨이 성과금 관련해서 되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요. 악덕 업체의 대표적인. 그렇죠. 되게 아이디어 빼먹고 막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갈라서게 되는데 에디슨이 직류신봉자 그리고 테슬라는 교류파였는데 나중에 전류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대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에디슨과 맞서서 교류 쪽을 더 주장했던 사람은 테슬라라기보다는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그쵸. 발명가죠. 이 테슬라가 나중에 웨스팅하우스랑 뜻이 잘 맞아서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워낙 이름이 알려진 게 웨스팅하우스보다는 테슬라 쪽이어서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여튼 이 테슬라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뭐 오더에 좀 새로운 무기들을 공급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뭐 아크 유도렌스 이런 총들을 쓰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또 이 테슬라표 무기가 많지는 않아요. 뭐 서너 개 나오고 그나마 기술 발달을 보여주는 것도 뭐 무선 통신하고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스팀펑크적인 면도 좀 빈약한 편이죠. 제가 이게 출시 직후에 너무 평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5,000원에 세일할 때 샀어요. 6만원에서 5,000원까지 그렇게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이면 돈이 아깝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포장에만 신경 쓴 게임. 진짜로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나머지를 너무 대충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작진이 유저들의 이런 호평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자신들의 게임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언급을 할 정도로 아, 우리는 괜찮게 했는데 이렇게 니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흔잡으려고 한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애착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뭘 고생했고 어느 만큼 고민했고 그런 걸 본인들은 아니까.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유저들의 평이 중요한 거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개발사가 레디에턴이라고 해서 예전에 PSP용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휴대용 게임기였던 PSP용 가도부어를 괜찮게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그 플스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가 그 자체 개발도 하지만 인디게임 개발사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도부어도 그 여러 개 시리즈 중에 하나를 레디했던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디오더 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소니와 협력 관계가 좀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끊어진 것 같고요. 이후에 뭐 VR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또 다른 TPS 게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몇 번 뜨기는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소식은 없고 사실 기대가 되지는 않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정말 통렬하게 깠네요. 이렇게 밸런스 없이 까기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네요. 네, 저는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주변인들의 평을 보면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그래도 난 재밌게 했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영화 같은 걸 볼 때 대중적인 평이 안 좋은데 혼자 재밌게 본 작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좀 기대하고 했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이 다음에 말씀드릴 스팀펑크 작품이 정말 잘 된 작품이어서 이번에는 좀 찬양하는 쪽으로 기어 망작이 아닌 게 나았어. 자, 여러분 스팀펑크에도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게임은 바이오쇼크 시리즈의 세 번째 편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입니다. 이거 너무 기다렸는데 스팀펑크 이야기할 때 선인장님이 되게 기대하는 작품으로 이야기하셨던 거죠. 이거 처음에 이거 왜 안 해줘 그러니까 나 딴 거 할 거야 이렇게 너무 칼같이 말해서 진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나왔다 드디어. 망작이 선인장님을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기호도가 망작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가져온 게임입니다. 행복하네. 이어지는 29화 4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